제가 봤을 때 여기서의 타이루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엘 아자르 밀렸는데 세 명인데 왔어요. 야! 그런데 쉐바가 이겼습니다. 네,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여기서 도넌 USG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AT의 위키드. 자, 넷픽스까지 와줘야 되는 그 시간을 버는 게 중요했었는데 엑스야. 땡큐 하면서 케인이 예! 잘 받아먹었습니다. 이러면 ATA의 큰 그림이 여기서 초반부터 좀 뭐 어그러지기 시작하고요. 네, 근데 저는 어찌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전투를 끝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위키드. 자, 그리고 기선제압한다. 네. 예, 한 명 기절시켰으니까 바로 오. 던지듯이 오. 와, 위키드!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자, 화키는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 두 발. 자, 쉐바가 반대쪽 보고 있어요. 한 발. 화염병 반응했고요. 네. 이명 소리 때문에 발소리가. 그렇죠. 순간 놓쳤죠. 자, 화킬 냈고. 장전. 반응쪽에서 막고 있어요. 그리고 1대1. 오! 빗나갔어! 한 발만 더 있었어도. 그러면 주프가 출발할 거예요. 도넌 USG 너 한 명 남았지 하면서. 경기에서 점수를 많이 얻지 못한다면? 와, 그래도 쉐바가 아, 같이 안 했어요. 그레이가 그냥 네. 몸이 앞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수류탄을 한번 뿌려가지고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거리가 제한됐기 때문에 1킬을 마지막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뺏어가고 있죠. CTG가 오늘 플레이에서 점수를 많이 얻지 못한 이유는 역시나 욕심을 좀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는 그 변수를 완벽하게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생기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내려오는 자기장이 나온다면 좀 반사의 이걸 많이 볼 것 같고요. 자, SR에 SR이 터지면서 지하오양 기절. 네. 황거 있긴 하거든요. 화염병 풀자마자 포지션 공격하고 샤오통. 잘 싸웁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꼭 싸움을 광동 플렉스도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처로 다가오고 있긴 한데 거리가 좀 멉니다. 멀리서 네. 일명 이쪽이 유저들 사이 그리고 또 하드코어 유저들 사이에서 작업능으로 불리는 곳이거든요. 네, 다른 팀들을 잡아먹기 좋아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사이 빗발치는 곳인데 메인도를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CTG 사이길에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쪽은 공략당하기가 너무 쉬운 자리라서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CTG 브라우스가 근데 조금 더 지키는 플레이를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달려드는 것 같거든요. 네. 와, 무조건 대박아. 푸쉬하고 있어요. 도르자 들고 기마병이 왔어요. 기마병. 아니 기세에서 밀려서 이그라우스가 네. 그냥 전체가 다 빠지고 있어요. 왕관집도 뺏기기 십상이죠. 예. 와, 지금 계속 걸어가면서 가고 있거든요. 와, 도젤과 박찬. 마루 게임 입장에서 이쪽을 그냥 버리고 라벤디타 이 구덩이로 들어간 상황이라서 이 수류탄 데미지 들어갑니다. 네. 아, 박찬 기절이에요. 아, 대바울 불 뿜는데요? 네. 그냥 오늘 다 죽이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17게이밍과 텐바. 야, 텐바도 기가 막히게 싸우네요. 그레이브야드 동쪽에서 전투입니다. 릴고스트 기절. 이것도 발소리 인식을 했다면 자, 죽긴 했는데 아직 두 명밖에 없는 방금 센스도 왔죠. 네. 본네티 텐바, 네. 텐바가 이제 두 명이 와야 되는 상황이었던 상황이라 쉽지 않은 싸움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백업와요. 텐바 백업봅니다. 근데 이거 셔우가 네? 야, 이거 바퀴 지키려고. 야, 오와요를 네. 그냥 확실하게 해놨네요. 거의 지금 미라도가 벤치에 앉았어요. 그러네요. 규민이 토시를 기절시켰고요. 네, 그리고 광동은 주고 있는 패트릭 코로드고요. 따뜻하게! 따뜻하게! 위치 잘 배웠대요? 아, 그리고 헤븐도 저쪽에서 견제를 잘 넣어주고 있어서 네. 17게임이 위험합니다. 이번 매치는 힘을 줄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거 막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가는데요? 17게임이 진짜 꼬마네요. 아, 그래도 빙 안된다 오지마라 마윈농도 그래 여기까지다. 진짜 와, 과감하게 싸우네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석조건물까지 힘든 상황이죠. 맞습니다. 마루 게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근데 마윈도 진짜 아니 엄표 없이 그냥 막 들어와요. 전력 질주합니다. 어차피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지금 제한적이니까 과감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파이브 선수도 이쪽에 싸움 났다. 편하게 이 위치를 고수하게 두면 나중에 또 뒤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네. 힘을 줄여줘야죠. 한 명 정도만 좀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이 마루 게이밍과 패트리코도드의 싸움을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AZ 각각 모든 팀들이 주시하고 있는 건 패트리코 로드입니다. 아, 각이 기절을 시켰고 킬은 제프로퍼가 가져갑니다. 어이구, 이래. 네. 힘들죠.
제 아무리 패트리크 로드더라도 지금 이 위치에서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 대바도 이제 합류를 해주면서 EMTEC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데 아 마루 게이밍 단단한데 오늘. 네. 야, 지금 스페로 기절이고 게이밍은 좀 저지해줄 수 있을지. 대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페로 확킬. 인원수에선 밀리지만 위치적으로는 EMTEC이 좋아요. 자. 자. 야, 몬스터! 아니 그냥 가지 않아요 중국 팀들은. 오! 몬스터! 오! 와! 몬스터! 괴물! 야, 닉네임 잘 지었네요. 진짜 괴물 출연입니다. 세 명이 순식간에 기절합니다. 네. 대바를 많은 팀들이 놓치고 있는 팀은 주프입니다. 맞습니다. 주프가 미나스 쪽에서 나와서 지금 이 뒷면을 뒤를 치려고 해요. 맞습니다. 자, 계속 차량을 버리고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크가 주프가 와요. X양 옵니다. X양 와요. 자, 그리고 로키 AWM이 다시 한번 얀리를 기절시켰고요. 와. 자, GX만 저지하면 담원기한은 편하죠. 자, 광동 프릭스도 킬포인트를 좀 올려가고 있습니다만 담원기아도 GX에 대한 사격을 이어가네요. 왔어요. X형! 네, 뒤쪽에서 때리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무빙을 통해서 이 선수가 또 무빙이 기가 막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움직임으로 탄을 좀 피했고요. 그리고 빠르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CTG도 양각이 됐습니다. 와, 이... 아, 글로벌 e스포츠 엑셋이 마무리된 장면이었군요. 네. 대박 5킬? 네, 이게 양쪽에서 다 맞고 있어요. 시티지 한 명 남았거든요. 아, 파이브. 그래도 살리기에는 좀 버겁죠. 일단 자기장도 오고 있고 또 주프의 위치를 지금도 황파이가 또 기절당해서 샤오 선수가 살리러 가고 있고 태균 기절 확킬. 이걸 잘 막아냈네요. 광동 프릭스. 야, 드디어였었는데. 드디어였었는데. 자, 그래도 모이가 모이가 좀 뽑아내는데요. 자, 래시가 마무리 지어주면서 이엔덱의 손을 자, 태길이었죠. 자, 그리고 역시 초반부터 이야기해 주셨던 그 담원기아가 좋은 위치에서 쳐야 되는 CTG가 막아야 될 팀과 끌어내야 될 팀은 두 팀이나 되기 때문에요. 자, 광동을 차량으로 정리해주는 에더였습니다. 주프도 한 번 더 살리면서 3인 유지해주고 있고 담원스가 결국에는 마지막 치킨 싸움은 두 팀이 할 것 같고요. 아, 그런데 와, 아니 주프 비니가 저렇게 파괴력 있는 총기였군요. 네, 샤오두 이것도 끝날 것 같은데요? 파오 파오 한 대? 치면 가죠. 수류탄. 아, 이제 한 발만 나오면 죽어요 이제. 헤드도 맞았고요. 담원기아가 확 치긴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나 둘, 헤드? 두 명 기절이 나오면 얘기가 좀 달라요. 네. 잡더라도 비블리는 한 명 정도 선에서 끝내야 됩니다. 킬 포인트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헤브진데 체력이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와중에도 막내까지. 네. 좋습니다. 지붕이를 타는 건 역시나 담원기아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연막탄을 계속해서 버려서 뿌려주면서 다시 한번 살려주나요? 엑시암 선수를. 진짜 전후에 끝내줍니다. 네. 일단일까. 자, 둘 다 체력이 거의 바닥이거든요. 미칠기게 해보긴 했는데. 네. 자, 그리고 로키! 로키! 미리 잘 넣어놨죠. 네. 숨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 4대 3대 1이고요. 엑스양도 전진이 좀 버거워 보이긴 한데 엎드렸어요. 근데 보여요, 보여요. 잘 피하네요. 와, 자기장이! 네. 자, 그리고 로키 밀어요, 로키! 로키가 혼자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 근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담원기아!